자, 섭중생계인 이익중생이라. 중생을 위한 게다. 계율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중생 중심으로 그게 옳죠. 아까 그 신부 이야기를 했는데 나쁜 일을 좀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천당 가느냐. 하나님은 별로 덜 믿어도 착하기만 하면 천당 가느냐. 그 이제 한국 신부, 그 독일 신부인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래 이제 착해야 천당 간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착해야 천당 간다. 그리고 그 신부가 다라이라마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다라이라마 스님에게 성경을 우리가 한 일주일간 공부하자 하는 그런 그 일을 주선했어. 그래갖고 유수한 신부 한 20명 가까이 다라이라마 스님을 초청해놓고 그 성경을 공부한, 성경 설명을 들은, 뭐 공부했다기보다 불교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지. 그러한 그 우리나라 책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책 나온 사서 봤어 그거. 그걸 주관한 분이야. 그 신부가 여기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근래 이제 대개 이제 뜨고 있는 것이 서양이나 미국 쪽이나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까지도 명상이 대세니까 이 신부도 명상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내인데 명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가 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이나 명상 이거는 정통 불교가 아니다. 내가 그래 그랬지. 정통파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정통파 불교가 뭐냐? 내가 100점짜리 답이라고는 못하겠지만 90점짜리 답은 내가 알고 있다. 경전에 나와 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것도 길다. 착한 일하라. 중선봉행. 착한 일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칠불통계고 그거 뭐 어디든지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으니까 그 이의 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조가 도림선사하고 뭐 백락천하고 이야기도 있고 하듯이 착한 일 하는 게 불교다. 그게 이제 90점짜리 답이다. 내가 그랬어. 10점, 사실 100점짜리 답인데 그렇게 이제 여지를 남겨놨지. 그 외에 이제 뭐 명상이니 뭐 잡다한 불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잡다한 불교들이 들었을 자리를 조금 이제 10% 남겨놓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명상에 대해서 뭔가 들으려고 왔는데 그런 쪽으로 아주 그 본질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놓으니까 재미가 없는지 하여튼 그렇게 기대보다 나은지 못한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러고 갔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내 마음도 그 포함돼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긴 했어요. 선한 일 하는 것이 천당에 가는 길이고 선한 일 하는 것이 불교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침 여기 이스님 봉각스님 이스님도 한결같이 선한 일, 중생을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도 그런 분이고 소위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을 섭하는 게 이익중생이나 중생을 이익한다. 십불선도의 인과라 그래서 아이고 무서운 이야기 나왔어요. 십불선도를 행하면 어떤 인과가 있는가. 우리 모두 다 해당돼요. 불자야 차보살 마하살이 우작신념하되 이런 생각을 하되 열 가지 불선업도가 상자는 지옥인이 되고 십불선도입니다. 중자는 축생인이 되고 축생으로 태어날 인이 되고 하자는 악인이다. 다행히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해당 안 돼요.
산중하 아무리 그 우리가 과거생에 또 금생에 잘못하면 살았다 하더라도 최고로 잘못하고 중간 잘못하고 세 번째까지 잘못한 거는 해당이 안 돼. 지옥 아기 축생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살생지죄는 능년 중생으로 살생한 죄는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타의 지옥 아기 지옥 축생 아기하며 지옥과 축생과 아기에 떨어지게 되고 약생 인중이라도 만약에 사람에 태어나더라도 이종의 과보가 있다. 일자는 단명이야. 단명. 이자는 다병이나 내가 여기에 해당돼. 이자에 해당돼. 다병이나 평생 이렇게 병을 안고 이렇게 사니까 내 과거생에 살생한 거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금생에 살생한 건 어릴 때 고기 잡으러 가도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아. 중대를 팔자인지. 그런데도 어쩌다 잡히면은 그 뱀장어 같은 거라든지 기타 뭐 그런 걸 사정없이 패대기를 쳤거든. 야, 얼마나 아팠을 거야. 얼마나 아팠겠냐고. 모든 생명은 그 자기 생명 보호하고, 자기를 아끼고 하는 마음, 또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쉽게 그렇게 살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똑같아. 근데 그걸 자꾸 사정없이 패대기를 쳐서 억지로 죽였으니, 그 병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다병이라. 내가 여기에 해당돼. 이자는 다병이냐. 단명은 뭐, 70, 80 바라보는 나이니까, 단명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투도, 훔친 죄나, 여견 중생으로 또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한다.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게 한다. 너무 훔치는 일을 많이 해도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진다. 약생 인중이라도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종 과보가 있다. 일자는 빈궁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아. 평생 가난하게. 절에 와서도 가난을 면치 못해. 그래가지고 나이가 상당히 들고 공부를 엄청 했어도 늘 도반인데 손 벌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자 살펴볼 필요가 있어. 빈궁. 있는데도 아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있어도 없는 사람이야. 빈궁한 사람이라. 이자는 공제 부득자재라. 공적 재물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인데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사음지제도 삿된뇌명을 한 사람도 여경 중생으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며 약생인중이라도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더 이종과보라 두 가지 과보가 있는데 첫째는 처부정량이라 아내가 이게 바르지가 못해. 남편이 바르지가 못해. 처부정량, 정량하지가 못하다. 또 이자는 부득 수의권속이니라. 권속이 뜻을 따라주지가 않아.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 서로 어긋나가고 이리저리 어긋나기만 하는 거예요. 권속들이. 망어주자도 여경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며 약생인중이라도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종과보가 있다. 일자는 다피 비방이요. 비방을 많이 받아. 그렇게 비방받을 일이 아닌데도 비방받고 비방받을 일을 하면은 더 많이 받고 또 이자는 위타 소광이라 다른 사람의 속임을 당해. 다른 사람에게 늘 속임을 당해. 양설지제도 여경 중생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며 약생 인중이라도 이종 과보가 있나니 일자는 권속괴리야. 양설 이간질 시켰으니까 두 가지 말로서 두 가지 말로서 이간질을 시켰으니까 여기 봐요. 두 가지 말이라 안 하고 혀 설자를 썼잖아. 혀가 두 개다 이거야. 두 가지 혀다. 혀는 하나인데 두 혀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얼마나
정말 그 경고, 큰 경고를 내린 것입니까? 권속이 괴리하고, 또 이제는 친족이 폐악해. 친족이 폐악을 부린다, 이 말이야. 양설지제는. 두 가지 말해서 사람을 이간질시켜 놨으니까. 악구지제, 악담 많이 하는 사람. 아, 이 악담도. 참 세상에 보면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그 악담을 그냥 입에 다, 그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경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며 약생 인중이라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종갑오에 나니 일자는 상문 악성이요. 안 좋은 소리만 항상 듣게 돼. 이자는 은다 쟁송이라 말을 했다 하면 시비가 생겨. 항상 시비가 벌어져. 말에 말을 꼬리를 물고 뭐 말을 저거 또 갖다 날라가지고 또 네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 어쩌든 하면서 그러고 싸우게 되고 그다음 비단결 같은 말에 대한 죄 기어지져도 여경 중생으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나니 야학생 인중이라도 사람에게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종갑오에 나니 일자는 무인수요.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나도 이게 좀 있어. 내 말 안 들어, 도대체가. 일자 은무인수요. 사람이 받아들임이 없다. 말을 해도 잘 안 받아들인다. 이자는 불명료라. 말이 명료치가 않아. 이런 사람들 내 들어봐. 우리 내 주변에도 들어있어. 말을 하는데 뭐, 울울울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 3분의 1만 난 알아듣지, 그만. 그 말이 분명해야 되고, 불필요한 말 너무 가지치기 많이 하지 말고, 딱 정곡을 찌르고 정확하게 딱 하고, 그러한 버릇을 해야 돼. 특히 스님들은 법문을 하니까, 더욱 말하는데, 말이 명료해야 돼. 불명료를 불자가 빼버려야 돼. 명료. 그 다음에 탐욕의 죄도,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진다.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종갑오가 있다. 일자는 심불족지요. 지족이요. 그랬어요. 탐욕 많이 부리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을 몰라. 아무리 많아도 다다 익선이야. 그냥 헐떡거려. 늘 헐떡거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만족을 몰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이야. 이자는 다욕무혐이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싫어할 줄 몰라. 그저 자꾸 이제 쌓아모으고 한다 이 말이야. 진의 죄, 화냄 죄도 여경 중생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며 만약 사람에게 태어나더라도 이종갑오가 있다. 일자는 상피 타인의 구기 장단이요. 첫째는 딴 사람이 내 잘잘못만 자꾸 이제 찾는 거야. 저는 어디 가서 말 실수 안 하나, 어디 가서 행동 안 하나, 어디 가서 뭐 시간을 안 지키나, 대중들은 이렇게 하는데 지 혼자 뭐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질 않나.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것만 노리는 사람. 이자는 상피 타지 소 내행이니라. 두 번째는 항상 딴 사람이 내한 바를 입게 된다. 괴롭히고 해치려고 하고 안 좋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하는 그런 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런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이제 성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첫째 성 내면요. 자기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라도 그만 그 사람 싫어져. 그야말로 그대로 독사같이 돼. 그래서 피하게 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성 한 번 되게 내면 그만 싫은 거야. 사견지제도 삿된 견해를 가진 그런 죄도 여경 중생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며 만약 사람에게 태어나더라도 이종갑오를 얻나니 일자는 사견가에 태어나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 이거 이제 유유상종으로
그런 삿된 집안에 태어나는 거라. 그 견해를 잘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 이제 팔정도도 정견을 참 그 우선시했잖아요. 소견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불교에 몸담고 있을수록 더욱더 불교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소견, 그거 아주 중요해요. 이자는 기심천국이니라. 그 마음이 구부러졌다. 그 마음이 꼬부랑해져가지고 항상 누가 뭐 바른 말을 해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꾸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불조야 십불성업도가 능생차등 무량무변 중대 고취 할례 없고 가해 없는 아주 여러 가지 크고 많은 고의 덩어리, 고통의 덩어리를 내게 되나니라. 보살의 원과 행이라. 시고로 보살이 이와 같은 생각을 짓되 아당 원리 십불선도 하고 우리는 마땅히 십불선도를 멀리 해야죠. 그러니까 십선도로서 이법 위법 원림하야 법의 원림을 삼아서 십선도 그 반대로 열 가지 선한 길로서 법의 원림을 법의 동산을 삼아가지고서 애락 안주하고 동산이 아름답고 잘 꾸며져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애착이 가고 거기에 머물고 싶고 그렇죠. 자주 기중하며 스스로 그 가운데 머물며 일본 사찰 여행 다 해보셨겠지만은 사찰 도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그만 도량이야. 뒤뜰 그 불과 열 평도 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도량인데 그런 열 평도 채 안 되는 그런 도량에 나무를 심고 거기다 이끼를 붙이고 그리고 깨끗이 해가지고 단풍이 쫙 떨어지면 쓸지 않고 놔도 깨끗한데 단풍이 다 떨어지고 거기에 이끼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량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런데 앉으면 뭐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렇게 깔끔하고 멋진 도량 그 뭐 넓어서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딱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에라가 안 주잖아요. 자주 기중이잖아. 거기에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여권 타인에야 또한 딴 사람에게 권해서 영주 기중이나 딴 사람에게 권해가지고 그 가운데 머물게 하느니라. 어디 그 도량 좋은 데 있으면은 그 도량 기가 막히다. 한번 가보라고 가보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권 타인하야 또한 딴 사람께 권해서 그 가운데 머물게 한다. 어디 조그만 경치 좋아도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의 십심이라. 불자야 차보살 마살이 다시 일체 중생에게 이익심과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는 마음 안락하게 하는 마음 자애한 마음 비 의협비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연민심 그 다음에 섭수하려고 하는 마음, 지켜줘야 되겠다는 수호심, 자기심, 자기와 똑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스승이라고 하는 마음, 대사심, 큰 스승이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내나니라. 보살 마설은 일체 중생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을 낸다 말이야. 참 근사하네요. 종종 중생의 교화라. 부작신용어대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중생이 가민이라 가히 불쌍함이라 타 사견과 악해 악욕 악한 지혜 꾀죠 또 악한 욕망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악도 조림 악도의 그런 빽빽한 숲 속에 떨어지나니 영피로 내가 응당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정견에 머물게 해서 바른 소견에 머물게 해서 진실도를 행하게 하며 행하게 하리라 하며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일체 중생이 분별 피하야 피와 아를 분별해서 이게 이제 보살 마음이 되면요 피와 분별 잘 안 합니다. 정말 뭐 오히려 남을 우선하고 남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분별 피하야 피아를 분별해서 내가 스님들에게도 이야기했는가 그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스님들이 저기 저 인도 네팔 걸로 이제 여행을 갔어. 그 네팔에 뭐 어디 산중에 갔나 봐. 그래 한참 갔는데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골에서 계란을 이제 사게 됐는데 한 12 놈이 갔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한 산다고 산 게 어떻게 한 7개인가 8개밖에 못 샀대. 근데 그걸 삶아가지고 먹는데 어떤 사람이 5개인가 6개 혼자 다 먹는 스님이 있더라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10년, 20년, 20년이 흘렀는데도 그 스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 얘기부터 나와. 안 그렇겠어요? 아, 똑같은 처지인데 반쪽씩 나눠 먹어도 모자랄인데 그걸 혼자서 5개인가 먹어버렸으니 두고두고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아, 저 사람 계란 혼자 먹은 스님.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 스님 가까이 살아요. 계란 혼자 먹은 스님. 계란 혼자 먹은 스님. 이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 내리려고 우정방편으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우리들 이렇게 경계하라 하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피아를 분별해서 호상 파괴하며 서로 파괴하며 투쟁 진안하며 투쟁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치연불식하나니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렇게 쉬지를 않았니. 아당 영피로 내가 마땅히 저로 하여금 무상대자 지중에 머물게 하리라. 가장 높은 큰 자비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하며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탐취 무염하여 탐하고 취하는 것이 싫어할 줄을 몰라. 유구제리야. 오직 재산, 이익, 재산, 이익. 그것만 그저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활하나니 삿된 수단 방법, 삿되게 어떤 생명 유지하는 방법. 그걸로서 스스로 살아가나니 아당 영피로 내가 마땅히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청정신의 업과 정명법중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하며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삼독을 항상 따라다녀서 상수 탐욕하여 종종 번뇌가 인지 치연하되 그로 인해서 층이 불타듯이 그렇게 타오르되 불의 지구 추료 방편하라니 여기는 이제 추료를 불도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불도의 방편을 구할 줄 알지 못하나니 삼독 삼독이 탐진치 삼독이 제일 중요한 번뇌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벗어나려고 평소에 벗어나려고 마음속에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평소에 출혈 방편입니다. 그게 배운 방법 많잖아요. 정 안 되면 뭐 관세음보살이라도 막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대방문을 화엄경이라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거 내 것도 아니고 내 분에 맞지도 않는 건데 내가 괜히 욕심낸다 욕심낸다 이러면서 그 욕심내는 마음을 자제시키는 거야. 착 가라앉히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자제로 들죠. 그게 출애 방편입니다. 아당 영피로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멸제 일체 번에 대화하여 일체 번의 큰 불을 제멸해서 꺼서 그 뭐
화엄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시원한 차가운 물로 확 뿌리면은 결국은 잦아들죠. 그런 욕심이. 예. 그래서 안치 청량 열반지천이라 아주 시원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곳에 안치하게 예. 한다. 안치하게 하리라 하며. 참 불교에는 우리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우리 중생에게 탐진치 삼독도 많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처방약도 참 많아요. 84,000 처방약 그래서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우자신념오대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우치중암과 아주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은 거죠. 우치의 무거운 어둠과 만견 후막지 소부고로 만형된 소견 두터운 막 그것이 가려져 있어.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로 이 음례조림 아주 그늘지고 가려있고 한 그런 그 백두산 숲에 들어가서 실지혜 광명하고 지혜의 광명을 잃어버리고 행광야 험도하여 광야 험도를 행해서 그 뭐 길을 가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그야말로 광야의 넓은 광야의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지. 기제 악견 하나니 모든 악견을 그렇게 일으키나니 아당연피로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당무 장애 청정 지안 마땅히 장애가 없는 청정지혜의 눈을 얻어서 일체 법 여실상 일체 법의 사실과 같은 여실한 상을 알아서 불타 불수 타교하며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한단 말이야.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하며 우작신념오대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제어 생사 흠도 지중하여 생사 흠도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장타 지옥 아기에 축생 아기에 떨어지며 악견 망중에 악한 소견의 그물 가운데 들어가서 우치 조림의 어리석은 빽빽한 숲의 미혹한 바가 되어서 수축 사도하여 삿된 도를 따르고 또 따라가면서 행 전도 행험이 전도된 뒤바뀐 행을 행하는 것이 비여맹이니 비유하자면 맹이니 예, 무유 도사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이 출료도도 아닌 출료가 아닌 도를 불도가 아닌 도 정도가 아닌 도를 위위 출료를 하여 그것이 내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비출료도를 위위 출료라 해서 인마 경계하여 마군의 경계에 들어가서 악적 소속으로 악한 도적의 습한 바로서 마군의 마음을 수순하고 원리 불이하나니라 부처님의 뜻은 멀리 떠나나니 아당 발출 여시 험난하여 내가 마땅히 이와 같은 험난한 길에서 빼내어가지고서 무의 일체 지성 두려움이 없는 일체 지성에 머물게 하리라 하며 우자 신념오대 일체 중생이 위 대폭포 대폭수 파랑의 소물하여 중생이 큰 폭포수와 같은 그런 그 폭포의 물파랑에 빠진 바가 되어서 용류 유류 무명류 견류 거기에 들어가서 용류, 유류, 무명류, 견류 요건 이제 유는 이제 흐름, 여울인데 요건 이제 욕계 욕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전부 욕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류는 모든 존재 삼계 다를 이제 유류로 용류는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 아니 비설 신의가 전부 색성향 미촉에 대한
그 탐욕, 뭐든지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들려고 하고, 좋은 향기 맡으려고 하고, 그게 그 욕류라, 욕의 흐름, 욕망의 흐름이야. 탐욕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유류는 욕계, 색계, 무색계.